또 뵙겠습니다. 예. 저놈이 2층 진짜. 이화백님하고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. 이화백이요? 2층 만화가 쌤님 말이에요. 아, 아니 뭘 자꾸 빌려달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냥. 아 근데 어떡하죠? 부탁하신 중고차가 마땅한 게 아직 없어서. 아유 괜찮아요.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. 아유 내가 괜히 부담 줬나 보다. 천천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. 그럼 수고해요. 예, 들어가세요. 어이구 진짜 어이구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. 어이구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네요. 아니면 카센터 일할 시간에 니 동수가 2층에 왜 올라가 있겠어. 이진우 화백 얼굴 잘생겼겠다 성격 서글서글하겠다 오다가 나 말동무 하다 보면 이하백님은 아니더라도 니 동선 마음에 들 수 있지. 글쎄 우리 동선 그 남자한테 관심 없네요. 둘 다 싱글인데 없든 관심도 생길 수 있지. 둘은 그렇고 그런데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? 안 그래도 내가 혹시나 해서 예전에 물었더니 질색팔색 하더라. 아, 2층이 워낙 잘 삐대고 넉살 좋으니까 아래층 살면서 그냥 말이나 트고 그렇게 지내는 거야. 어. 아, 그럼 네 동서부로 조심하라 그래. 뭘? 솔직히 남자 혼자 사는데 여자가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면 너희 동네 손바닥만한데 소문 짱 나잖아. 얘 말하는 것 좀 봐. 예. 그럼 소문나면 네 애들 보기도 그렇고 네 시어머니. 야! 남편 없는 여자는 뭐 남자랑 아무 말도 못하니? 우리 동서 조심시킬 게 아니라 너가 조심해. 아니 네가 뭔데 우리 동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? 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남편 없이 혼자 열심히 자식 키우고 산 여자들은 가슴이 미어져. 너 인생 곧다이로 살지 마. 어야 그래. 아이 미안해. 그건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아. 근데 이정수 네가 왜 그 사람 작업실 가? 아 저 중고차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갔다가 아무도 없길래. 너 혼자? 나한테 연락도 없이? 네가 바쁠 것 같아서 그랬지. 어, 야 음악 나온다. 우리 운동해야지. 엄마 어제 회사에 결제 밀린 거 있어서 잠깐 들어가 봐야 돼. 아줌마 금방 오실 테니까 조금만 혼자 있어. 엄마 없다고 너 찬물렁 마시고 에어컨 틀 생각하지 말고. 내가 무슨 애인가? 알았어요. 응. 이따 저녁 때 이 실장 오면은 고맙다는 인사 꼭 해.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? 너 이 실장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. 네. 근데 나 퇴원 언제 한대요? 너 따분해 죽겠어, 엄마. 회사 다닐 때는 일하기 싫어 죽겠다더니? 엄마.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보고. 엄마 간다? 네. 이번 사고 물론 강남윤 씨 본인 실수지만 제 입장에선 선임의 한진우 씨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강남윤 씨가 유학한 데다 사회 경험이 전무해서 한진우 씨가 많이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. 하지만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강남윤 씨한테 가졌던 편견이나 거부감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. 저 그런 거 없습니다, 실장님. 다른 직원이 똑같이 몇 시간 동안 안 보여도 한진우 씨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어요? 적어도 제가 아는 한진우 씨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, 아닌가요? 선후배 간에 단순히 업무적 관계로만 접근하면 좋은 팀워크도 있을 수 없고 좋은 결과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밑에다 가는 게 낫지 않아? 네.
아, 오늘 신제품 모니터 준비 끝났습니까? 예, 저 지금 내려가려고요. 특별히 전문 분야 모니터원들을 뽑았으니까 철저하게 진행하세요. 저 회의 들어갑니다. 네. 네. 말단이 없으니까 선배가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. 아유, 사람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? 이제만 괜찮아졌다면서요. 선정 씨가 그런 일 당했어봐. 저는 아무리 더워도 그런 냉동 탑차 같은 데 안 올라가거든요. 실장님, 어제 저녁에도 화 많이 내시던데 뭐래? 제가 잘못한 부분 지적하신 거죠 뭐. 그래, 원래 회사에서 사고 나면 현장에 있던 사람이 다 덤탱이 쓰는 거야. 저 연구소 들러서 신제품 샘플 가지고 모니터실로 갈게요. 그래. 그래요. 갔다 와요. 내일 오전 중으로 도착할 것 같은데 나윤이는 어때?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걱정하지 말아요. 네. 얼른 보셨죠? 예. 마케팅팀의 한진우입니다. 이거 연구실에서 바로 나온 과자 샘플 아닌가요? 예, 맞습니다. 그런 걸 이렇게 함부로 다룹니까? 죄송합니다. 직원들 교육 어떻게 시켰어요? 샘플은 회사 제품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 얘기 안 했어요? 죄송합니다, 사장님.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키세요. 네. 저 여기 강나윤 환자 어디 갔나요? 아, 글쎄요. 병실에 안 계시면 어디 산책 가셨을 거예요. 네. 강나윤 씨. 아프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? 한참 찾았잖아요. 받아요. 웬 책? 나 입사하기 전에 친한 선배한테 선물 받은 책이에요. 직장 생활하기 전에 꼭 읽어보라던 책이니까 병실에서 심심할 때 읽어봐요. 앞으로는 사고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요? 네, 제발 좀. 문병우라도 어쩜 이렇게 딱 자기 같은 걸 사올까? 나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. 시비 걸지 마세요. 그래서 이제 좀 몸은 괜찮아요? 한여름에 이러고 있는데 좋겠어요? 그러게,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그 냉동탑 젠 뭐하러 올라갑니까? 아니, 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어요? 그날 내가 신경을 좀 더 썼어야 됐는데 미안하게 됐어요. 실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 좀 들으셨나 봐요. 이번 일로 인사고가 낮게 받을까봐 걱정돼서 왔어요? 강나윤 씨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날 내가 신경을 안 쓴 겁니다. 뭐라고요? 똑같은 상황.